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미국 8일차입니다. 지금 7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미국 뉴저지 포토리 항구 도시에 있는 미국 유일한 곤충샵을 방문을 해서 좀 다양한 곤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긴 있거든요. 여기는 인섹트 브라더스라고 해서 다 거기 한국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영어 못하셔도 오셔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전경을 좀 보여드리자면, 야, 이렇게 짜라란 인섹트 브라더스 있습니다. 와, 미국에 이 곤충샵이 딱 하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 분 또 어디 계시죠? 잠깐 나간 거죠? 나갔네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섹 브라더스의 김준석입니다. 아, 잘 자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섹 브라더스의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섹 브라더스의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진짜 미국에서 유일한 곤충샵이거든요. 지금 여기 왔으니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본들이 있는데 바로 키론이죠. 아, 진짜 좋아하는 곤충이고, 뭐 멜리 가면 뭐 꽃무지 종류부터 이제 메탈리퍼, 기대온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미국 비틀, 바로 미국에 사는 장수풍뎅인데, 와, 진짜 판매를 하네. 옥스 비틀스 크기가 거의 3에서 6cm까지 커지고, 이게 그 웨플 장수풍뎅이랑 좀 체형이 조금 비슷하네요. 그나마 이 친구는 혹시 어디서 주로 채집이 되나 발견이 돼요? 이 친구는 미국 남부에서부터 중미 남미까지 좀 넓게 분포하는 종이고요. 웨플 장수풍뎅이랑 닮았긴 했는데 남방 장수풍뎅이죠. 아, 진짜요? 오, 그리고 대본. 와, 얘 멋있다. 얘 약간 켄타우루스 같다. 얘도 약간 남방장수 계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앞서 보신 옥스비트랑 같은 속의 다른 종이고요. 이 종은 미국 남부에만 사는 종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그 일본에 무시사 가면은 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격이랑 어떤 생물들 파는지. 근데 여기 이렇게 다 라벨링 돼 있는데, 역시 야, 이거다. 티티우스 이스턴 헤라클레스 비틀스에 써 있는데, 아, 그 진짜 키우고 싶은데 여기 지금 유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장수풍뎅이들은 진짜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어가지고 적극 추천드리는 종 중 하나인데, 티티우스는 그 중에서도 진짜 강하고요. 티티우스보다 좀 더 고급진 친구 어디 갔지? 그란티는. 아, 그란티는 유충이 없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란티는 다 재고가 나가서 판매하는 대체는 지금 없습니다. 아, 역시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시면 빨리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여기 미국에 사는 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 있어요? 지금 성충이 몇 마리 있긴 해요. 오, 좋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네, 유충이 인기가 많아서, 네, 다 팔려고 없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겠는데요. 지금 여기 골리앗이랑 다양한 표본들 진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위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프리칸 테일리스 힙스콜피어. 아, 이거 한번 볼게요. 오, 핸들링 해도 되나요? 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에서 많이 보셨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이 친구가 생각보다 매력 덩어리여가지고 집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갈 중 하나입니다. 뭐 거미 같기도 하고 참 특이하죠. 중형이에요 사이즈가. 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턱이 굉장히 좀 크고 몸이 좀 작습니다. 얘는 최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한 60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어디 지역에서 많이 살죠? 얘는 미국 남부랑 중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약간 동남부 쪽? 그쪽에 좀 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야, 좋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란티. 오, 드디어 그 주인공인가요? 이야,
여러분은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랑 같은 속인 다이네스티에 속하는 바로 그란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스플링인데, 와, 이 정도면은 대형급이에요? 아니면? 네, 이 정도면 대형인데, 네. 초대형 사이즈는 아니에요.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죠. 이 친구는 혹시 어디 지역에서 서식을 해요? 이 친구는 미국 애리조나주랑 그 주변 다른 주에 서식하는데요. 네. 바로 애리조나주에서 기록이 됩니다. 아, 애리조나. 와.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에 있는 이 털? 린스 발라서 빗질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지금 딱 꺼내주셨는데, 오! 얘 티티우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티티우스 장식품입니다. 와, 멋있어요. 티티우스는 약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란티보다 확실히 색깔이 좀 더 노란빛이 나고, 뿔이 좀 짧죠? 티티우스 중에서 조금 소형이긴 하지만, 사실 다 커도 그란티보다는 좀 작은, 다이네스티 속입니다. 여러분, 방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많은 구독자분들과 만남을 했습니다. 와, 와, 이거 아프리카 종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골리앗 대왕 꾸무지라고 불리는데, 와, 아프리카가 원산지죠. 와,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작은 사이즈인데도 힘이 너무 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작은 뿔이 나 있는데, 이 작은 뿔로 서로 밀쳐내면서 싸움을 하는 친구입니다. 와우.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우. 여러분, 오우, 너무 잘 날라요. 넣어놓을게요. 와, 얘 팔팔하네. 아, 그리고 여기에 타란툴라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오와, 이거 반가운 얼굴. 아, 이게 무슨 핑크투가 있는데 골리앗 핑크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와, 우와, 너무 이쁘다. 혹시 이거 핑크투 이름 뭐예요? 이거 핑크투 타란툴라라고 합니다. 아, 와, 다리가 끝에 이게 신발 신은 것처럼 생긴 타란툴라 있습니다. 와, 여기 있었네.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사슴벌레와 풍뎅이를 약간 정리해 놨는데, 그란티, 티티오스, 옥스비틀, 스무스 옥스비틀, 그 다음에, 와, 이 친구가 지금 대형 종인 거죠? 네, 이거는 대형 개체입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곤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 사는 다양한 장수 풍뎅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한국 장수풍뎅이도 있네요. 나름대로 한국 장수풍뎅이도 여기 측에서는 좀 크고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볼파이톤도 있고 한데, 곤충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사장님들이 조금씩 재미로 하신 거죠? 와, 와, 진짜 많아요. 오, 와, 물장군. 오, 알키데스, 뷰세, 그 다음에 와, 헤라클레스입니다. 아,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헤라클레스는 색이 아마 불법이라서 표본만 소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용머리어치라고 제가 옛날 인도네시아 가서 잡은 건데, 참 멋있는 친구들이 전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까 골리앗 꾸무지는 사육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사육하고 계세요? 네,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어디 있나요? 와우. 오, 비밀의 공간. 저기 보면, 오, 저기에도 이제 전족 같은 게 위에 되게 많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와, 근데 저 대단한 걸 봤어요. 지금 여기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 엄청 큰데요? 네, 이거는 대형 레규스 암컷입니다. 와, 안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저도 한 번만 봐볼게요. 오 마이 갓이다. 와, 손이 올리면 손 찢기죠? 네, 많이 아픕니다. 저 한 번만 그래도, 우와, 아, 따가워. 잠깐만, 얘는 여러분들 조금만 자제할게요. 아, 진짜 커요. 이게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 제 얼굴이 더 크지만, 비교했을 때 이 꽃무지가 이만한 거는 바로 이 아프리카 골리아트스 꽃무지 이 중 하나뿐입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앞에 코쿤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코쿤을 좀 뜯어볼 수도 있나요? 네, 몇 개 차 한번 해보죠. 와, 너무 좋아요.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한데,
유충들도 이렇게 한 마리씩. 근데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상태가 좋은 게 확실히 딱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블루 데스 페이닝 비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거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아있는 거래요. 얘네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은 척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 이따가 또 살아 움직이면 그때 또 촬영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한번 있어봐. 언제 일어나니 너네? 길게는 20분, 30분 후에 일어날 때도 있어서. 아, 그럼 좀 있다가 여러분들 얘네 움직이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아, 또 이거를 또 해체한다고 하니까 또 이거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티티우스 코쿤인가요? 네, 지금 여러 마리 들어있습니다. 위에 아래로 보시면은. 와, 진짜 많다. 지금 코쿤들이 네. 약간 이렇게 계란 항아리 두 개 합친 것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이거. 잠시만. 와, 맛있다. 먹어보겠습니다. 가 아니라 한번 해체해 볼게요. 아. 완전해. 지금 하는 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골리아토스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코쿤을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구멍이 나면 이제 애벌레 단계에서 번데기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씩 거지를 대주는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죠?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코쿤입니다. 이거 초콜릿 아니고요. 자, 하나만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코쿤을 뜯어보겠습니다. 살짝 조심해서 뚫어서. 오, 됐다. 오, 생각보다 잘 되네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오, 좋아요. 계란 맷반석 계란 깨듯이. 네. 와, 와, 성충, 성충, 성충. 이야, 여러분, 골리앗의 코쿤을 제가 지금 뜯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나와봐. 성충은 꺼내야 되거든요. 두바 일어나. 손 걸치고. 되게 귀엽다. 아야.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골리아트스 암컷인데. 야야야야. 잠깐만 나와봐. 머리끄댕이. 아야. 와우. 크,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나무 위에 있죠. 그 위에서 햇빛을 받고 나무에 나무 사이로 많이 날아다니면서 수액을 빨아먹기도 하고, 나뭇잎을 뜯어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어우, 너무 아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티티오스 번데기 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헤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번데기 있을 것 같다, 여기. 뚫었어요. 와, 티티오스는 유충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년 조금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유충 기간으로 좀 길게 가면 3년 가까이도 가요. 3년이요? 네. 와, 여러분들, 헤라클레스 장승댕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길다고 알려져 있는 친구가 유충 기간이 2-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이네스티로 속이 갔다 보니까 이 티티우스는 작더라도 유충 기간이 비슷한가 봅니다. 오, 멋있다. 크으, 여러분, 다이네스티 속을. 우와, 큽니다, 큽니다. 이야, 자, 이렇게 뿔이 여기 흉곽에 딱 이렇게 작은 뿔이 두 개가 나 있고, 이게 작은 뿔도 나오나? 와, 이게 길다. 아, 이 친구도 진짜 이쁜데, 여러분들. 자, 이게 인공 번데기 방. 제일 간편하죠? 계란판. 이 친구는 지금 색깔이 주황이죠? 이런 거는 조금 늦게 번데기가 된 거고요. 제일 이상적으로 번데기 방이 잘 보이네요. 오, 여러분, 지금 하나 팠는데 한 마리가 성충으로 우아한 것 같거든요. 오, 암컷. 근데 얘네도 똑같이 습기가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검해지네요. 오, 이쁜 암컷이 하나 나와줬어요. 아, 자, 여러분, 요번에 채집해온. 네, 저희가 함께 채집했던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 요 친구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살아가고 도마뱀도 사냥하는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작지만은 보통 거미들은 도망가지만 이 친구는 이제 맹독이 있는 걸 자신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한테 물려서 괴사를 했다고, 손가락이 괴사를 했다고 아까 온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얘한테 귀뚜라미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오, 뭐야. 오, 방금 뭐 했는데? 뒷다리를 엄청 찌른다. 자, 여러분, 지금, 찌른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거미줄에 걸린 상태에서 거미줄을 품은 다음에 얘한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거미줄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얘네가 직접 여기에 손님으로 오신 분 중 지인이 얘한테 물려서 팔이 괴사가 됐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맹독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우와, 저 빨간 거 봐봐. 그치 거미줄이죠 뭐. 거미줄 맞지? 맞아. 문다 이제. 와, 사냥을 이렇게 하는구나, 거미줄로. 완전 못 움직여요, 도로 주인. 네. 저 이거 처음 봐요.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잔디밭을 지나가다가 모르고 옷에 붙었더라면 얘는 그냥 독성이 센 걸 알고 물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거저리, 블루데스 거저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빨리빨리 잘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여운데. 자, 분명히 살아있어요. 잡았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죽은 척. 이 상태로 길면은 뭐 1시간, 짧으면 뭐 10분, 20분 동안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얘 뭐야? 얘 움직이는데? 뭐야? 약간 브레이브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근데 보통은 통상 이렇게 죽은 척을 하거든요. 아야, 유튜브 각을 모르는구만. 자, 그리고 인섹트 브라더스에는 이제 곤란 요충도 상당히 많은데 얘네가 식습관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게사료를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오, 이 친구가 게사료를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먹는지 한번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한번 먹여볼게요. 이렇게? 진짜 독특하죠, 여러분. 애벌레한테 사료 먹이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이유식 먹이듯이 이렇게 먹이는 거거든요. 사료를 그냥 입가 주변에 두면은. 네. 얘가 지금 냄새 맡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먹여볼게요, 그냥. 야, 먹어봐. 먹어봐. 왜 먹질 못하니? 아, 안 먹네. 근데 실제로도 진짜 이거를 먹는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려가지고, 아, 지금은 안 먹습니다. 와, 여러분 보시나요? 세팅이 아주 기가 막혔나 봅니다. 지금 암컷이 산란관을 꽂고 지금 바닥에 산란 중인데요. 오, 굉장히 붉은빛이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와, 이거를 직관을 하다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란을 다 한 자리입니다. 와, 여기도 구멍 여기저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인섹트 브라더스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거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제 바로 플로리다로 여정을 떠납니다. 악어 잡아야지.